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그런 피아라의 그런 컨셉적인 그런 퍼포먼스가 사실 어려웠던 곡이었어요. 그래서 하지만 또 티아라면 또 포인트 안무를 빼놓을 수 없으니까 또 안무가 선생님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주셨는데 또 노래가 굉장히 또 멜로디가 아름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인트 안무를 포인트 가사에 맞춰서 만들어줬어요. 근데 이게 수화예요. 네, 안무를 수화로 또 만들어줘서 너무 저희도 감동했었는데 바로 이제 저희 사비 부분에 계속 반복되는 우리 둘만의 안무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 부분에서 수화로 이왕이면 다시 일어나서 한번 네. 보여주시죠. 네, 네. 노래를 저보고 부르라고요? 띠아모 우리 둘만의 아모라고 해서 네 고개의 수화라는 말씀이죠. 네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네. 네 단어의 수화래요. 그렇군요. 자 우리 안무가 선생님이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수화로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요거 우리 기사님들 한 번만 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아까 좀 카메라는 게 좀 준비가 안 된 상태인 것 같은데 답 한번 봐주시고 그 부분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둘, 셋! 둘만의 안무. 부끄러운가 봐요. 이렇게 안 되니까. 알겠어요, 알겠어요.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자, 이제 포인트 안무를 보니까 이제 가사랑 어떻게 조화가 되는지 여러분들 이 부분을 눈여겨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곡에 대한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포인트 안무도 봤으니 이번 앨범에 대해서 우리 한번 크게 어떻게 보시는지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한번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2번째 앨범이잖아요, 보람 씨. 네. 맞죠? 네. 아이고, 밝아요. 그러면 우리 12번째 앨범, 우리 리멤버라는 거, 이 곡에 대해서 우리 보람 씨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티아라 12번째 앨범은 네, 타이틀이 이제 리멤버고요. 네, 앨범명이 리멤버. 네, 네. 앨범의 리멤버고요. 네. 띠아노를 비롯해서 네 전부 이제 다섯 곡이 포함되어 있고요. 네.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음악이 또 신나는 노래들로 또 줄을 앞에 또 이뤘듯이 이번에는 또 서정적인 노래로 또 앨범이 구성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성숙해진 모습들 많이 느끼실 수 있는 앨범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또 우리 효인 씨도 한 말씀해 주시죠. 아까도 계속 얘기했었는데 그동안 좀 중독성이 강하고 개성이 뚜렷한 그런 노래와 퍼포먼스를 보여드렸다면 이번에는 연애 걸그룹 분들이 많이 하셨던 그리고 네. 지금 하고 계시는 저희는 그런 안 해본 네, 그런 음악을 저희 팬분들에게 한 번쯤 보여드리고 싶었고 네. 왜냐면 항상 속상했어요 팬분들이. 우리 가수들 왜 맨날 저러고 나오나? 우리 언니들은 왜 예쁜 거 아니야? 왜 그러지? 네, 의상도 막 팬분들 창피했나요? 네네 네. 근데 너무하네 진짜. 근데 그러면서 다 같이 해요. 그럼요. 근데 네. 다 해주시는 네. 좀 그래서 예쁜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네. 이번 기회에 좀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자 네, 해서 이번에 그렇게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뭐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예전에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다가 이렇게 또 여성스러움으로 무장을 하고 나왔는데 옛날처럼 또 춤을 추고 싶어갖고 막 어깨가 들썩거리거나 그런 네, 적이 있잖아요. 그렇기도 해요. 하게 해요? 네, 간지러워요. 감출 수가 없어요? 네. 연습할 때 막 좀. 여기서 팔 한 번 더 꺾어줘야 되는데 이제 아쉽다라는 생각 좀 가지기도 할 것 같고. 네. 지현 씨도 한 번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그냥 이번 활동으로는 팬분들하고 좀 이렇게 행복한 추억, 그리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만들고 싶어요. 이번 노래도 팬분들께 저희의 고마움을 이렇게 전하는 노래이기도 하고 해서 팬분들하고 좀 시간을 많이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은덕 씨도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오랜만에 컴백을 하고 또 국내에 계신 팬 여러분들을 오랜만에 찾아뵙는 활동이에요. 네. 항상 해외 활동 나갈 때만 공항에서 뵙고 그랬어서 좀 아쉬웠었는데 이번에는 팬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활동 될 거니까 네, 많이 네,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저께인가 네이버에 또 메인으로 티아라가 나왔었어요. 저 봤었어요. 보고서 화보같이 이쁘다고 해서 그래서 아이고 제가 눌렀었어요. 아이고.
너무 이쁘다 뭐 이렇게 나왔었더라고. 아무튼 그 되게 잘 나왔었다고 그 얘기 그냥 너무 감사합니다. 이쁘다 이쁘게 나왔다 그냥 좀. 아, 자, 이제까지 뭐 러비더비라든지 아니면은 뭐 롤리폴리, 저 호비버빅 같은 중독성 강한 음악들로 여러분들을 항상 찾아뵀었는데, 이번 앨범은 약간 좀 서정적인 그런 감미로움을 많이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 곡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 다음 곡 소개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곡은 또 수록곡 중에서 또 발라드 곡이 신곡에 한 곡 들어왔어요. 네. 오늘까지만 아파할 거야라는 곡을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동양적인 멜로디 라인을 티아라만의 색깔로 풀어낸 담백한 발라드 곡이라고 합니다. 그럼요. 네. 자, 그리고 다음 곡 이별 영화라면서요, 원정 씨. 네, 오늘까지만 아파할 거야라는 곡 다음으로요, 이별 영화라는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타이틀곡을 만들어주신 이담여차기 작곡가님께서 주신 곡이에요. 사랑하는 이에게 버림받은 슬픈 내용을 담고 있고요. 곡의 분위기가 가사 어우러져서 여자의 비련한 마음을 느끼실 수 있는 곡입니다. 네, 여자의 비련한 마음과 슬픔과 애절함을 이단 여차기께서 만들어주셨군요. 자, 그러면 이제 곧이어서 두 곡의 무대를 보여주실 거잖아요. 맞죠? 네. 네. 자, 그러면요. 오늘 미디어 쇼케이스를 찾아주신 우리 기자분들께 한 분씩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잠을 설쳤던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국내 활동을 하는 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쇼케이스를 갖는 것도 오랜만이어서 많이 떨렸던 것 같은데요. 네, 활동 끝까지 마무리할 때까지 열심히 잘할 테니까 네,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지연 씨. 네, 오늘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실지 몰랐거든요. 사실 지금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 저희 앞으로 활동 열심히 할 테니까 예쁜 모습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렇게 많이 와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같은 날 또 많은 후배분들이 또 쇼케이스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저희도 응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또 이렇게 자리 채워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더 열심히 하는 티아라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사실 며칠 연습하고 멤버들이랑 이제 잠도 많이 설치고 이러지 힘들었는데도 많이 많이 설쳤네요. 네, 많이. 네, 근데 이렇게 1층도 채워주시고 2층에도 와주신 기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저희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네, 봐주시고 애써주시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경 씨. 네. 네, 마찬가지로 오늘 이렇게 자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티아라 또 이번 띠아모라는 곡으로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착해라. 네, 김희 씨. 네, 그래도 저희 티아라를 기다렸다기보다는 티아라의 음악을 그래도 기다려주셨던 팬분들이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음악적으로도 조금은 성숙해진 모습을 조금이라도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뭐 변화가 두렵지 않았냐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인터뷰를 네. 하는 동안. 근데 사실 저희가 변화를 해서 변화를 하지 않았더라면 또 똑같은 무대를 꾸몄더라면 그것도 또 두려웠을 것 같아요. 또 쟤네는 또 저런 무대와 저런 노래를 하는구나. 저 그게 한계일 거라고 보였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또 다른 방향을 좀 찾아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 단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제 무대에 대한 좀 예전보다 좀 더 소중함도 많이 알게 되고 그래서 좀 더 진심으로 네, 많이 임할 테니까 네,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람 씨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티아라 분들, 여러분들과 인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까지만 아파할 거야와 이별 영화 계속해서 무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자, 타이틀곡 티아모의 뮤직비디오까지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티아라의 12번째 미니앨범 리멤버의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 와주신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 정식으로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이제 잠시 옆에 가서 여러분들과 같이 용무대 같이 보도록 하고요. 다 같이 일어나서 인사드리고 무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그럼 티아라 인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